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서울시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신대형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먼저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서울시에서는 그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명 미만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분들 대상으로 예.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예. 이는 그 장기적인 경기 침체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서 작년 그 최대 100만 원에서 올해는 그 최대 15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는데요. 예. 이렇게 상향하는 이유는 고용주분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분들이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지난해 우리 서울시에서는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3만 772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했는데요. 예. 지금 확인해보니까 지원 당시 기업체의 대부분 근로자께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 일자리를 지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그 고용유지 지원금이 좀 많은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었고 예.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이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서울 지역 50인 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체에서 2020년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 기간 동안 매월 5일 이상 예. 무급휴직한 근로자분들 중에서 4월 30일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께 지원금을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원자 선정 기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예. 작년에 그 무급휴직 고용지원금을 받으신 경우에도 올해 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이어서 또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신청 절차를 좀 간소하기 위해서 작년 무급휴직 고용지원금 지원자 중 지원 받으신 분들은 신청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시면 신청서만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올해 또 작년하고 달라진 큰 하나가 파견 근로자분들도 지원이 대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하고 실근무지가 다를 경우 그 종전 사업자 및 파견 근로자로 근무하신 분들은 실제 근로하시는 기업체 기준으로 업종 및 무급휴직 사실이 인정되면은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예, 이 부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예. 파견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예. 예.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접수 일정과 예. 방법 궁금한데 자세히 예. 소개해 주시죠. 예, 그 다가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예, 예. 그 신청서하고 증빙서를 구비하셔서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예. 그 접수는 기업주 또는 그 근로자분 아니면 위임장이 첨부되면 다른 분 제3자도 가능합니다. 그 현장 방문하실 필요 없이 이메일 팩스를 통해서도 접수를 할 수 있고요. 주말 휴일 관계없이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직접 좀 이게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는 기업체를 방문하셔서 신청 저희 공무원들이 예.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 대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렇군요. 예, 이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자치구별로 이런 대행을 위해서 행정 지역 인력도 한 두 명을 배치해서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예예. 지금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예. 대상과 절차 다시 한 번만 좀 소개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아. 한 번만 이 부분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예. 대상 절차는 서울 지역 예. 50인 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체에서 예, 그 기업체에 근무하고 예. 계셔야 되고요. 작년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 동안 예, 매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예. 분이고요. 4월 30일까지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예, 그런 분들이 대상자고요. 예. 그래서 월 50만, 그러니까 3개월간 유지되면 최대 150만 원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2개월 유지되면 100만 원 드리고, 예. 월 50만 원씩 드리는 제도입니다. 예, 예. 예. 자, 그리고, 지난해 무급휴직 예. 그 고용 유지 지원금 받은 경우에도 예. 이어서 신청 가능하고 예, 이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올해부터는 예, 파견 근로자도 예.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예.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코로나19 지금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근로자분들의 고용 안정과 그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지원하고 예. 또 사업장에서는 이런 숙련된 인력이 고용 유지돼서 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예. 면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 한 달간, 예, 달간 접수를 예, 예. 받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과 신대현 과장이었습니다.